안녕하세요. 양 선수의 온라인 PT 헬스장 매니저입니다.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과 필라테스 선생님을 모십니다. 인천 청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PT가 가능하신 선생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말씀은 거짓말이기에 드릴 수 없지만 친척 정도는 되는 분위기로 함께 일하실 선생님들을 모십니다. 트레이너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교육해 드릴 겁니다. 앞으로 트레이너로서 성공의 꿈을 꾸시는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지원 바랍니다. 여성 트레이너는 실력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바꿔주실 선생님을 찾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양 선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백으로 혼날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일창조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모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엘보 TV 회원님 어서 오십시오. 회원님들 오늘 알려드리면 진짜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대로 그 느낌 가지고 그 원리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 갖고 하시면 됩니다. 자, 11시가 됐으니까 바로 강좌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강좌가.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다 혼자 하니까 가끔씩은 누가 좀 이렇게 일을 봐주는 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런 분이 필요할까도 싶어요. 그냥 혼자 해야죠. 항상 혼자 해왔으니까. 지금 이렉 같은 경우는 다 타이탄 테크 제품이거든요. 요거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왜냐면 제가 요거를 렉을 너무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해서 맞췄는데 타이거 포스 회원님들 홈짐 하실 분들은 요거 검색해 보시면 진짜 저렴한 가격에 진짜 좋은 제품 사실 수 있어요. 홈짐 같은 경우는 요거 뭐 유료 광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제돈 내고서 산거 아시죠? 자, 운동을 할 건데 지금부터 등등을 알려드릴 거고 항상 뭐제 강좌는 항상 똑같지만 뭐 대본 이런 거 없고 순서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나옵니다. 자, 오늘 등운동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알려드릴 건데, 제가 등운동을 항상 우리 회원님들께 알려드릴 때, 뭘 먼저 알려드리냐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알려드리면, 풀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벤트 오버 바벨로우는 보너스로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세축하고 이완을 할때이 가슴의 모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할때이 가슴을 사용을 안 하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 이 운동을 하실 때 몸통을 뒤로 그냥 꺾거나 혹은 그냥 똑바로 서서 여기서 가동범위를 잡으시고 내려가는 동작을 많이 취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를 쓰셔야 되냐면, 이 가슴 운동할 때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지만 항상 이 가슴을 쓰셔야 돼요. 등 운동을 하실 때는. 자, 보세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수축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등이 어떻게 수축이 되는지. 자, 똑바로 차렷 자세 쓴 상태에서 팔뭐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똑바로 쓴 상태에서 이 윗가슴 있죠? 윗가슴을 들어서 팔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자, 한번 서서 따라해 보세요. 등 쪽에 어떤 자극이 들어가는지. 윗가슴을 들어서 팔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윗가슴을 들어서 팔 사이에 집어넣기만 하면 등이 하부까지 수축이 돼요. 자, 지금 수축하는 자세를 알려드렸죠? 자, 그러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알려드릴 건데, 이 어저께 제가 하체 운동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종아리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종아리의 각도입니다. 내가 종아리가 수직보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는 순간 대퇴사두에 힘이 많이 실리고 이쪽이 메인이 되면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대퇴사두로 뽑아내는 운동이 되죠. 그런데 내가 이 종아리가 수직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살짝 뒤쪽으로 빠지게 되면 엉덩이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요. 이게 바로 루마니아 데드리프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려갈 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을 취할 때 가슴이 말리거나 허리가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스킬을 쓰시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몸을 숙이든 들든 항상 이 윗가슴을 들어서 팔 사이에 집어넣는 느낌, 이걸 살려놓는 느낌, 그리고 갈비뼈가 벌어져 있는 느낌을 항상 운동하는 데는 유지하셔야 돼요. 이걸 못 살리니까 내려갈 때 어깨가 앞으로 빠지고요, 등에 텐션이 빠지고요, 등이 말려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끝난 겁니다. 자, 종아리가 수직보다 뒤쪽으로 살짝 빠지면서 엉덩이가 가장 많이 늘어나요. 절대 종아리가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이따가 발을 들고 보여드릴 건데, 이 바가 발을 내가 움직이고 몸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이 바는 수직 운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바가 지나가는 길에 걸리지 않게 뒤쪽으로 피해집니다. 이때 가슴을 살린 걸 유지해놓으면 등에 텐션이 빠지지 않고 어깨가 빠지지 않고 등이 말리지 않아요. 등에 힘이 들어간 상태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바의 넓이는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는 내려가실 때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 손이 무릎에 걸리지만 않은 건데요, 요 정도 넓이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자세에 윗가슴을 살려서 팔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수축 자세입니다. 이 상태에서 반은 수직 운동을 해요. 내 몸이 살짝 피해줍니다. 자, 여기서 허리 들려고 하고 다리로 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윗가슴을 들어서 팔 사이에 다 넣었으면 내려가세요. 여기서 끝까지 올라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면 허리가 꺾이고요, 무게가 허리로 가고요, 등에 텐션이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다 올라오기 전에 윗가슴만 팔 사이에 넣었으면 그대로 텐션 가지고 내려갑니다. 다시. 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끝났어요. 이 발을 우리가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회원님, 이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특히나 많은 무게를 다루는데, 내가 100kg 되고 200kg 되면 200kg 못하겠지만 100kg 이상 가버리고 뭐 몇십 kg 내 체중만 돼도 이걸 내가 손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여요. 얘가 그냥, 이 친구가 그냥 중력에 의해서 수직 운동을 하면 내 몸이 피해줄 뿐이에요. 절대 이걸 내 몸으로 내 손으로 컨트롤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가슴을 쫙 펴서 등을 조여주는 동작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회원님, 윗가슴 들고 팔 사이에 넣어보세요. 등이 조여지나 안 조여지나. 자기가 알아서 조여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회원님들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회원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어디 운동입니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어디 운동이에요? 등 운동입니까? 다리 운동이에요? 허리 운동이에요? 광배 운동이에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맞죠, 광배 운동인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요, 굉장히 등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운동이에요. 왜일까요? 바로 수축도 하다 말고 이완도 하다가 말아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자, 우리 몸이 운동이 되는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등이 운동이 되는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등은 운동이 어떻게 되냐면요, 손을 보시면 안 돼요. 이 팔꿈치 위 있죠? 상완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요, 상완이 몸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등이 많이 늘어나요. 아, 이렇게 위로 들 경우에는 아래서부터 늘어나고요, 이렇게 앞으로 뽑을 경우에는 등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늘어나요. 그렇죠? 근데 내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할 때 보세요. 자, 무게를 실어놓고요, 몸통에서 멀어지는데 얼마나 멀어질까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멀어져요. 그래서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죠. 그렇죠? 수축을 할 때 우리가 가슴을 쫙 벌리고 등을 수축하려면은 이렇게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루마니아 데드리프트는 어디까지 수축이 돼요? 여기서 멈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등 운동은 맞는데 애매해요. 수축도 하다 말고 이완도 하다 말아요. 자, 그러면 운동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둥근이죠.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조금 피면 햄스트링이 더 많이 당기지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할 때 근육 중에 제일 많이 당기는 곳은 엉덩이입니다. 엉덩이가 찢어질 듯이 늘어나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죠. 어디가 운동이 될까요? 햄스트링도 되는데,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처럼 무릎을 어느 정도 강제로 펴주는 것보다는 약하고,
그쵸? 자, 등 운동 좀 됩니다. 햄스트링 운동 조금 됩니다. 엉덩이 운동 많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죠? 자, 요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회원님, 바디빌딩은 근육을 만들 때는요, 기본이 뭡니까? 내가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축과 이완을 해야 돼요. 내가 가슴 운동을 할, 가슴 근육을 만들고 싶으면 가슴을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되고요. 어깨 근육을 만들고 싶으면 어깨를 수축과 이완을 해요. 그쵸?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운동을 하면서 절대로 수축과 이완을 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곳은 근육을 만들고 싶고 단련을 하고 싶어도 절대 수축과 이완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쵸? 허리죠. 허리. 쉽게 말씀드리면 허리죠. 기립근. 우리가 기립근 단련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 보지가. 아무튼 이렇게 하면 허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운동이고 뭐고 자리에 들어 누워야죠. 자, 그러면 기립근이 운동이 되는 원리는 뭐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아니라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버티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무게를 잡고 쭉 내렸어요. 자, 어디로 무게를 버틸까요? 기립근으로 무게를 버티죠. 그래서 허리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허리 운동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죠? 회원님, 플랭크. 바닥에서 플랭크 있죠? 그거 할 때 허리를 막 굽혔다 폈다 합니까? 버티죠. 그러면서 기립근이 단련이 돼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루마니아 데드리프트는 어디 운동입니까? 등 운동이라고 하게 돼요. 뭐하고 허리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는 둥근하고 허리 쪽에 제일 많이 실리는데 등도 되죠. 그리고 햄스트링도 되니까 후면사슬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분할이라는 걸 할 때 어디다 넣어줄까 고민을 한다면 아, 백이다. 등에다 넣어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등에 넣는 거예요. 등이 메인으로 되기 때문에 등에 넣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진짜 등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왜 제가 알려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아시게 될 겁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요. 자, 회원님, 등 운동이 왜 어렵습니까? 등 운동을 왜 우리 회원님들께서 많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운동 중에 하나가 보통 등 운동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등 운동이 왜 어려워요? 그렇죠. 안 보여요. 다른 운동들은 내가 거울을 봐도 되고요. 뭐 내 눈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데 등은 안 보이니까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등이 접혔는지 안 접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회원님들 제 말씀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등 운동을 하실 때는요. 등을 신경 쓰지 마세요. 등은 1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디를 신경 씁니까? 가슴. 무슨 말이냐면 회원님 잘 보세요. 제가 등 운동한다고 팔을 이렇게 당겼어요. 자, 회원님 등이 접힙니까? 등이 접혀요? 등 운동 안 돼요. 근데 많은 회원님들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요거 어디 운동이에요? 어깨 후면 운동이죠. 등도 안 쓰는데 죽어라고 당기면 등이 운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팔을 안 당길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했냐면 가슴만 벌렸어요. 등이 어떻게 돼요? 아시겠어요, 회원님? 등과 가슴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자, 등하고 가슴은 이 경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원님, 가슴이 다 벌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못 벌려요. 뭐 더 이상 못 벌릴 만큼 다 벌렸어요. 등이 다 접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접을 수 없을 만큼. 자, 가슴이 말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말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등이 더 이상 펴질 수 없을 만큼 다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만큼 당기든 이만큼 당기든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이 다 벌어졌으면 등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팔을 왜 당겨요? 그냥 이거보다 조금 당겨주면 수축감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걸 나중에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팔을 당기고 이게 아니라 팔은 안 당기고 가슴이 벌리고 체중 수축이죠. 그렇죠? 요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무조건 처음은 가슴입니다. 뿌리부터 벌어져야죠.
그렇죠? 그래야 등이 먼저 접히기 시작하고 등에 텐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걸 모르실 때는 맨 처음에 구분 동작으로 끊어서 하시면, 가볍게 해서 하시면 느낌이 확 잡힐 거예요. 거기서 무게를 올리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올려버리면 무조건 팔 쓰고 어깨 쓰는 게 몸에 익혀지게 되니까. 자, 그쵸.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벤토 오브 바벨로우를 할 건데요. 이 벤토 오브 바벨로우가, 저는 좋아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내가 가슴에 대해서 얘기했죠? 회원님, 잘 보세요. 자, 이거 뭡니까? 어디 벌려요? 가슴 가운데 벌리죠. 요 쇄골하고요, 명치 중간쯤 여기를 벌리고 튀어나간다고 생각하고 벌렸어요. 어디가 접히죠? 등의 중간이 접혀요. 그렇죠? 자, 보세요. 가슴 아래 벌려볼게요. 우리가 디클라인 벤치, 방금 했던 거는 플랫 벤치 한다고 생각하면 등 중간이 높죠? 제가 디클라인 해볼게요. 아랫가슴, 아랫가슴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내민다고 생각하고 벌렸어요. 자, 어디가 먹어요? 등이죠? 등인데 등 최상부예요. 어디예요? 승모근 최상부예요. 자, 보세요. 승모근 최상부가 뭐예요? 이게 뭡니까? 회원님, 흔히 말씀하시는 슈러그예요. 슈러그, 우리 침이 막히네. 슈러그, 승모근 운동이에요. 왜 승모근 운동도 등이지만 나눠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등하고 가슴과 상관관계 마지막, 자, 윗가슴 벌려볼게요. 윗가슴, 윗가슴 벌렸어요. 벌리고 올라갔습니다. 오, 다 벌어졌네요. 등이 어디가 접힐까요? 가운데는 들 접혀요. 어디가 접혀요? 광배근 위에서부터 하부까지. 자, 바깥쪽에서부터 하부까지 접히죠. 윗가슴 벌리고 올라가요. 이게 뭡니까? 풀업, 랩풀 다운. 그래서 가슴만 신경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윗가슴을 벌리면 광배근 바깥쪽, 등 바깥쪽에서부터 하부까지 요렇게 수축이 돼요. 자, 그쵸? 중간을 벌렸어요. 그러면 광배근 요 바깥쪽부터 저 안쪽까지, 그쵸? 승모근 중간까지, 등 가운데까지 수축이 되죠. 요거는, 자, 아랫가슴을 벌렸어요. 등 최상부, 승모근 최상부가 운동이 됩니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벨로우를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이거 간단해요, 회원님. 근육이 생기는 원리는 뭡니까? 내가 중력이 작용하는 반대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근육을 놔주면 끝나요. 그쵸? 자, 벤토 오브 바벨로우 해볼게요. 벤토 오브 바벨로우 이거죠? 그럼 그립 어떻게 잡아야 돼요? 벤치프레스 하듯이 잡아야죠. 그쵸? 벤치프레스 이 정도 잡아요? 그러면 이 정도 잡아야죠. 아까 루마니안 데드프트는 무릎에만 안 걸리면 됐지만. 자, 잡았습니다. 회원님들 저 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우리 회원님들이 운동 어떻게 하시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이완 자세로 갑니다. 제가 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면 바벨로우가 해결된다고 했을까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이완 자세로 갔어요. 이 상태에서 가슴 벌려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서 가운데 가슴을 벌리면 벤트 오버 바벨로우가 되는데, 우리 회원님들께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 벤트 오버 바벨로우가 등 중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체 각도를 보셔야 돼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 벤트 오버 바벨로우를 등 이용해서 등 중간을 하시려면 상체 각도가 바닥과 수평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말로 우리 회원님들께서 제대로 등 중앙을 하시려면 상체 각도가 적어도 이 정도는 숙여줘야 돼요. 이래야 등 중앙이 되죠.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상체 각도 이렇게 잡고 심지어 이렇게 잡아요. 뭐 하는 거죠, 지금? 이거. 아니면 내렸다가 막 이거. 이거 뭐예요? 슈러그예요, 회원님. 베토바 별로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상체를 많이 숙일 수 없다면 나는 아예 등 최상부 승모근 한다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등 중앙이 되긴 하겠죠. 붙어 있으니까. 근데 승모근이 훨씬 많이 먹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벤토 오브 바벨로우를 아예 승모근까지 필요생, 침이 막 고르네. 승모근까지, 거품이 생겨 입안에서. 승모근까지 키울 것만 하셔라. 아니면
다른 운동을 하셔야 된다. 등 중앙을 진짜 메인으로 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해보셔서 제가 하는 거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기립근도 단련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셔도 돼요. 근데 기립근 운동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플랭크도 있고 백익스텐션도 있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도 있는데 굳이 등 운동하는데 허리가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벤토크 바벨로 하나만 하신다면 저는 추천드려요. 하나만 완전히 수평으로 숙여서. 그렇지 않을 거라면 내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도 하고 뭐 가끔씩 백익스텐션도 하고 그 다음 뭐 있을까요? 뭐 플랭크도 한다라면 벤토 오버 바벨로우랄, 랄이 아니라 벤토 오버 바벨로우를 조금 비중을 좀 줄여서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등체 상부를 메인으로 단련해 주실 때는 벤토 오버 바벨로우가 굉장히 좋죠. 그쵸? 상체를 세우고서 요 정도로 하셔도 되니까 요거 이해하셨죠, 회원님들? 자, 이제 그러면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랩풀 다운이 여기 있는데 랩풀 다운을 한번 해볼게요. 랩풀 다운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 랩풀 다운을 잘하는 사람은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도 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클라인 벤치, 제가 가슴하고 등하고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렸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기대서 하겠죠? 윗가슴 뒤집어 까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슴을 내밀고 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하는 거예요. 랩풀 다운 어떻게 해요? 윗가슴 돌리고 올라가요. 똑같아요. 그래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잘하는 사람은 랩풀 다운을 잘하고요. 랩풀 다운을 잘하는 사람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잘해야 정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랩풀 다운을 하기 전에 먼저 팔꿈치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회원님들께서 가슴, 윗가슴 많이 돌린다고 팔꿈치를 이렇게 해요. 옆으로, 뒤옆으로. 자, 진짜 윗가슴이 많이 늘어납니까? 어디가 많이 늘어나죠? 어깨 운동이에요, 회원님. 윗가슴 다 안 늘어나요. 자, 그러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요, 회원님. 이거 어깨 운동인데 어떻게 합니까? 팔꿈치가 지가 알아서 다 빠져요. 그러면 랩풀 다운도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윗가슴이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자,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어깨예요? 팔꿈치가 살짝 이렇게 떨어져요. 대략적으로 겨드랑이랑 이런 거. 이렇게 움직여야죠. 윗가슴이 제일 많이 늘어나죠. 그래야 등이 제대로 움직입니다. 해볼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선생님들. 이 상태에서 윗가슴만 벌리고 이걸 내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아까 수축할 때 말씀을 드렸죠. 땡길 때 팔로 땡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먼저 벌어져요. 윗가슴이. 이거를 땡겨서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거를 굳은 동작으로 하서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되고 자 수직 운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윗가슴을 벌리는 운동을 수직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수직 운동은요 회원님 요 광배근 상부만 되는 운동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회원님 광배근이 이렇게 이어져 있죠 여기까지. 자, 요거는 안 늘리고 요거 100% 늘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 이거는 안 늘리고 허리만 100%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광배근 하부만? 없어요. 내가 이 수직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00% 늘려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수직 운동은 무조건 광배근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다 되는 운동이에요. 랩풀 다운이 상부만 된대요. 어떻게 상부만 됩니까?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부가 다 안 늘어나면 상부도 늘어나다 마는 겁니다. 그럼 랩풀 다운도 강백은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운동해요.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자 팔을 땡기려고 하지 마시고 윗가슴 벌리고 그 다음에 수축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걸 보내지 마세요. 이걸 보내면 겨드랑이만 늘리고 끝나요. 윗가슴 살려보라 그랬죠? 윗가슴 살려놓고 자 엉덩이가 팬티에서 살짝 흔드는 쪽으로 허리가 먼저 들어가요. 자 보세요. 이게 아니라 잡아놔요. 허리 늘리고 끝. 다시 윗가슴 벌리고 올라가고 잡아놓고 허리부터 늘려서 끝.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요거 텐션 잡는 거를 좀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등에 텐션이 안 풀리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요거 있죠? 요게 중량에 의해서 이렇게 약간 찌그러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최대한 들어오는 걸 유지하려고 하셔야 등에 텐션이 안 빠지고 어깨 관절이 안 빠져요. 이거는 뭐예요? 선생님? 스트레칭. 흔히 말하는 데드행이에요. 등에 텐션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윗가슴 벌리고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살짝 패드에서 뜨는 느낌으로 늘려서 최대한 윗가슴 들어오는 거 유지하려고 하고 여기까지. 자, 팔꿈치를 다 필래야 필 수가 없습니다. 팔꿈치를 보내고 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윗가슴만 살려놓고 최대한 올라가면 끝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등의 텐션을 잡는 건데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이 등운동을 하실 때 내가 등의 텐션이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요 가슴 살려놓은 거 있죠? 자 보세요. 가슴을 살려놓고 들어놓은 거를 항상 수평 운동을 하던 수직 운동을 하던 살려두셔야 되는데 요게 죽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쵸? 등이 이렇게 말리죠? 늘어는 나겠죠? 근데 등의 텐션이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등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스트레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수직 운동도 어떻습니까? 내가 윗가슴 벌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운동 끝났어요. 여기서 윗가슴 들어놓은 거를 살짝 찌그러지더라도 어떻게든 있는껏 유지하고 내려와야 힘이 들어간 상태로 끌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근육의 텐션이 안 빠지죠. 자, 해볼게요. 자, 잡았습니다. 잘못된 모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잘못된 거죠. 등 운동 하나도 안 돼요. 팔만 땡기죠. 그리고 또 하나. 운동 끝났어요. 스트레칭이에요. 매달려 있어요. 자, 운동 끝났어요. 제대로 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윗가슴 올려서 올라가서 끌고 올라가기. 하부에서 상부까지. 뭔지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회님,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기울이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자, 랫풀다운 할 때요, 선생님 기울이는 게 아니고요, 윗가슴을 벌리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윗가슴을 벌려야 되니까 몸이 뒤집힐 거 아닙니까. 몸을 뒤로 눕히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아이고, 보자. 자, 뒤집어 까니까 허리 윗부분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 윗가슴이. 근데 이거 랫풀다운 할 때 잘못하는 경우는 뭡니까? 왜냐 이게 수직 운동이에요. 이거 벤토고 바벨로랑 똑같은 운동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하면 뭐예요? 늘어날 때는 하부에서부터 늘어났다가 숙을 때는 갑자기 좀 가운데 걸려요. 이거 안 돼요.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풀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들리면 이렇게 되니까 하는 거지 내가 뒤로 눕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풀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회원님들 열린 사슬 운동이 뭐고 닫힌 사슬 운동이 뭡니까? 들어보셨죠? 열린 사슬 운동, 닫힌 사슬 운동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풀업은요 턱걸이라고도 하죠. 턱걸이하고는 다른데 뭐 이제 올라가는 거. 내가 가슴을 윗가슴을 내밀고 올라가면 그게 풀업이에요. 그쵸? 랫풀다운은 어떻습니까? 내가 올라갑니까? 아니죠. 내리죠. 그래서 열린 사슬 운동,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해서 랫풀다운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풀업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해보세요. 이걸 자꾸 내리려고 하니까 풀업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왜 못 올라가요? 이거! 이게 잡혀있으니까 못 올라가고 또 하나 이 무게가 내 무게보다 낮으니까 못 올라갈 뿐이에요. 자꾸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랫풀다운을 열심히 하시면 풀업의 개수가 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생각을 바꿔보시면 돼요. 이거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건 그대로 있어요. 내가 올라가요.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게 풀업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풀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풀업을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랫풀다운하고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뒤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뒤쪽에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올라가는 거라고,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메달입니다. 지금 50%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자, 어떻게 할까요? 윗가슴 벌리고 올라갔죠? 여기서 팔을 키우는 게 아니라 허리 밑에부터 늘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윗가슴 살려고 질려봅니다. 다시 올라가고 그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풀업인데 자 여기서 회원님들 가동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야 돼요. 턱걸이는요 턱을 버는 거죠. 이거는 체력장 턱걸이라고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풀업은 달라요 회원님.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슴하고 등 운동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플랫벤치 프레스가 아까 보여드렸던 팬도 과거에 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가 광배근 바깥에서부터 하부까지 하는 수직 운동이잖아요. 그쵸? 아랫가슴 디클라인 벤치 프레스가 승모근 운동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동 범위도 가슴과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슴을 다 벌렸다, 다 벌린 상태에서 만약에 가동 범위가 바가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진다면 등 운동을 할 때도 여기까지 와야 정상인 거죠.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해요? 등 운동을 할 때 발을 여기다 갖다 대려고 그래요. 플랫벤치 할 때는 여기다 못 갖다 대면서 여기다 갖다 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가져온 게 이게 끝인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팔꿈치가 어디로 가요? 몸에 붙거나 이거요. 가동 범위를 너무 많이 잡아서 승모근으로 등 운동만 하면 승모근으로 가는 분들은 이 부분을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턱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내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할 때 바가 여기에 갖다 댈 때까지 내립니까? 보통 어디다가 내, 어디 정도 내려요? 사람마다 차이 있지만 저는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그럼 풀업도 여기서 멈춰야죠. 어떻게 풀업은 여기까지 가요? 그쵸? 가동 범위가 똑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슴 운동을 한 제대로 가동 범위를 잡았는데 그것보다 등 운동에서 가동 범위가 늘어난다면 팔꿈치가 더 이상 빠질 데가 없기 때문에 딴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자, 가동 범위 다 했는데 어떻게 뺄 거예요, 팔꿈치? 뒤로 못 가니까 위로 들어요. 요걸 더 당기려고, 더 당기려고.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께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많이 가실 겁니다. 회원님들 잘 보세요. 요 케이블이 위아래로 조절이 되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벗겨볼까. 자, 여기 위에다 달았어요. 요 발을 케이블을 위에다 달았어요. 제가 벤트 오버 바벨로처럼 수평 운동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중력이 작용하는 반대 방향, 이쪽으로 작용하죠? 저쪽으로? 그쪽으로 내가 원하는 등만 놔주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수평 운동이죠? 등 가운데만 되죠? 자, 제가 요 위에다 달아놓고 수직 운동을 해볼까요? 풀업을 해볼까요? 랫풀 다운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각도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뭐예요? 랫풀 다운이에요, 회원님. 고정관념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몸을 어떻게 놓는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땡기는 방향으로 어떤 가슴을 벌릴 건지, 중력의 반대로 어디가 놓여 있는지만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하셔도 되고, 자, 심지어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만, 이거는 이제 수평 운동은 쉽겠지만 수직 운동은 좀 어렵겠죠. 많이 쓰게 되니까 그 불편함이 있을 뿐이죠. 그러면 내가 일단 밑에다 했을 때 이제 이 수직 운동은 어렵겠죠. 자, 수평 운동 한번 해볼까요? 각도만 힙인지 잡고 자, 수평 운동이에요. 자, 디클라인 벤치프레스 승모근 운동 해볼까요? 각도 어떻게 만들면 돼요?
아래 가슴 올려. 아래 가슴 올려. 승모근. 승모근 운동이잖아. 그쵸? 너무 쾌 잡으셔야지. 꼭 여기에서, 위에서 땡겨야. 이런 거를 땡겨야. 풀업이다, 랩풀다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운동을 접근하시니까, 랩풀다운에 누가 앉아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케이블 있잖아요. 그쵸? 이거 사용하시면 똑같은 운동인데. 다만, 이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있기는. 근데 충분히 대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바쁘다. 자, 요거 머신이에요. 자, 지금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당기거든요. 제가 랩풀 다운 해볼게요. 각도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윗가슴 벌리고, 윗가슴 벌리고. 자, 수평 운동 해볼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각도를 만들기 나름이라는 느낌입니다. 저는 회원님들 힘들어요. 힘든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운동 가르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제가 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회원님들 제가 말이 많지가 않아요. 레슨할 때만 말이 많아요. 이거는 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말이 평소에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좀 시끄럽거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성향 자체가. 근데 운동 가르칠 때는 그렇게 막 말 많이 하고 막 재밌어요. 제가 그때 강좌 요거 올려드렸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윗가슴 들었어요. 이거 어디다가 써야 돼요? 왜? 이거 뭐예요? 수평 운동이에요. 중간이죠. 그쵸?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어디를 걸려야 될까요? 아까는 가슴 중간에 걸렸었잖아요. 명치를 걸려야죠. 그럼 어디예요? 이거 슈러그예요. 슈러그. 더 높이면 더 슈러그. 그쵸? 근데 여기서 물론 불편하지만 잘 안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어디 운동이에요? 이거 랩풀다운이에요. 랩풀다운은 똑같이 된다. 근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거 진짜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요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늘릴 때는 이렇게 갔다가 올 때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 그러냐면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늘어날 때는 하부에서 또 늘렸다가 수축할 때는 승모근 수축해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회원님들이 그거를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수축했으면 그 근육을 이완해줘야지 왜 수축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완할 때는 저기에다가 이렇게 합니까? 그쵸? 이해 가셨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보시면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딸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요 하부가 된대요. 제가 지금 웃음이 좀 안 참아지는데 자, 이렇게 하면 하부가 됩니까? 아니, 하부가 수축을 해요? 꺾이는 거지 수축을 합니까? 자, 등 아래쪽, 이쪽, 여기가 수축이 된대요. 그리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벤토우 바벨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벤토우 바벨로 할 때 이렇게 들면은 하부가 수축이 된대요. 중력이 여기 강이 잘 가해지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수축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회원님들, 이렇게 똑바로 서서 허리 살짝 꺾고 옆구리 이렇게 찍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뭉치는 느낌이 나죠? 꺾이는 느낌, 살이 막 찝히는 느낌, 근육이 찝히는 느낌. 이걸 수축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수축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길 때 뒤쪽으로 제끼면서 하는 동작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꺾이는 거지. 이게 어떻게 수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자, 애님들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알려드린 것만 다 해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신 있거든요. 이것만 제대로 알고 이해하시잖아요. 회원님들 어디 가서 돈 받고서 등 운동 가르쳐도 돼요. 물론 이제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봐줄 수 있느냐의 차이겠지만 이론적인 거는 완벽해요. 회원님 여기 뭐 등 운동 더 있습니까? 자 보세요 회원님. 암풀다운 아시죠? 암풀다운. 암풀다운은 어디 운동입니까? 등 중에서도 무슨 운동이에요? 수직 운동이에요? 수평 운동이에요?
암플 다운, 케이블. 그쵸, 수직 운동이죠. 왜냐면 이 상완이 몸보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직 운동이죠. 자, 왜 이 암플 다운을 우리 회원님들께서 어려워하시냐면 등 운동을 할 때요, 우리가 자꾸 이 팔꿈치 아래를 신경 써요. 이걸 땡기는 게 등 운동이 되는 줄 아는데, 자 보세요 회원님. 자, 땡겼죠? 어딜 봐야 돼요?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어깨를 봐야 돼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암플 다운 해볼까요? 어떻게 움직여요? 자, 어떻게 움직여요? 다르게 움직입니까? 팔꿈치를 고정해놨냐, 팔꿈치를 접었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길 보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상완이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고, 상완이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고, 수직 운동. 상완이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고, 상완이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고, 요거를 아시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독님. 예? 자, 그러면, 암플다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루마니안 대기부터 아까 어떻게 했어요? 자, 텐션 들어간 상태 늘렸죠? 이렇게 안 빠지니까 이완이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어중간하다고 그랬죠? 암플다운은? 암플다운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서 이완이 완벽하게 되는 걸 암플다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암플다운한테 수축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가슴 들어서 팔 사이에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암플다운은 어떻게 할까요? 하부에서부터 가슴 살려놓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가면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끝난 거예요, 운동. 윗가슴 살려놓은 걸 유지할 수 있는 데까지만 늘리면 하부에서부터 늘어납니다.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요. 윗가슴 들어서 팔 사이에 넣으면 끝. 하부가 진짜 다 들어와요. 다시 윗가슴 살려놓고 최대한 허리부터 늘렸다가 윗가슴만 들어서 팔 사이에 넣으면 수축 끝. 이해하셨어요? 이게 암플다운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자, 회원님, 제 운동은요 퍼즐이에요. 순서가 있어요. 이 운동 따로, 이 운동 따로가 아니에요. 운동을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면 안 되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레프트 따로 하면은 다른 운동, 뭐 풀업하면 다른 운동, 시팅 로우는 다른 운동, 케이블만 있으면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케이블만, 케이블 딱 있는데도 아 나는 레프트 따로 해야 되는데, 아 나는 수평 운동 해야 되는데, 나는 승모근 해야 되는데 바벨로만 해야 되는 줄 알고, 랩풀다운 머신으로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원한 덤벨로만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바벨로 하던 덤벨로 하던 케이블로 하던 엎드려서 하던 누워서 하던 숙여서 하던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서 운동을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운동이 늘어요. 회원님,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이건 방송을 얼마나 했죠? 한 시간이 넘었네요, 회원님들. 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갖고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시간 레슨이 최적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십몇 년을 한 시간 레슨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두 시간 할 때도 한 5분 쉬거든요. 근데 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범은 다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회원님? 아까 그거를 말씀 안 드렸구나. 덤벨 로우가 바벨 로우보다 장점인 게 뭐냐면 우리가 가슴을 살려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빼면 운동할 때 등이 굽어버려요. 이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이라든가 허리 쪽에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 로우나 이런 운동들은 가슴을 살려놓은 최대 지점까지만 늘리셔야 돼요. 그래야 등 부상이나 허리 부상이 없습니다. 근데 덤벨 로우는 어떠냐면 척추를 중심으로 왼쪽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 운동을 한다 그러면 왼쪽이 잡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막 놓고 아예 그냥 틀어버려도 안전해요. 척추가 잡혀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동 범위가 벤토 바벨로가 이 정도가 나온다면, 수평 운동이 이 정도가 나온다면 덤벨은 이 정도만 몸이 아예 틀어져도 이쪽이 잡혀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안 다쳐요. 그게 덤벨의 최대 덤벨 로우, 원암 덤벨 로우의 최대 장점이에요. 아, 등 운동을 하실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중간, 위, 중간, 아래를 나눠서 해주시라. 그쵸? 그리고 근육을 제대로 자극하려면 내가 원하는
타겟으로 하고 싶은 근육의 부위를 중력이 작용하는 반대로 말아.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요거까지만 하시죠. 아닌데? 아, 이완을 할 때는 가슴을 내밀어요. 내리는 게 아니라 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간다. 내가 나간다. 내가 나간다. 그리고 아, 수축 이 저기 등을 수축할 때는 내가 나간다. 이완을 할 때는 이걸 최대한 살려놓은 상태로 이완을 해라. 그래야 어깨 관절이 안 빠지고 등의 텐션이 안 빠지고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요거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제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할게요. 운동 끝났으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어저께도 PT 레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회원님들께서 누군가한테 운동을 배우실 때 뭐 동작을 가르치는데 아 요렇게 하면 여기가 됩니다 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우실 때 진짜 좋은 자세는 뭐예요? 회원님 이유를 물어봐야죠. 왜요? 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되고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정당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유튜브 저보다 잘 가르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그리고 당장에 회원님들 집 앞에만 나가봐도 훌륭한 선생님들 많아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차이는 뭡니까? 저는 유튜브를 할 뿐이고 그분들은 안 하실 뿐이지 저보다 좋은 마인드로 열심히 가르치시고 잘 가르치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을 내가 찾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왜요? 자, 우리 유튜브 보고서 운동 못 배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배울 수 있어요. 이유 다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서 느낌 찾으시고 자세 찾으시면 되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유튜브로 운동을 가르치는데 이유를 얘기 안 해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됐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운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담. 거기에서는 배울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 운동하는 거 보는 것밖에 없어요. 회원님들께서 제 채널에 오셔서 댓글로 운동 질문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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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이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정확한 답을 내리는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믿으려면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에 그 사람이 통과하면 그때 가서 믿으셔도 늦지 않잖아요. 그쵸? 왜냐? 바디빌딩은요, 회원님, 잘못하잖아요. 그냥 약수터 올라가셔가지고요. 올라가셔서 국민체조 하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아요. 그냥 요런데 밖에서 하루에 한 30분 뛰어다니시고 런닝 하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다고요. 체중 관리도 되고. 바디빌딩은 잘못하잖아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안 아프던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해요. 평생 운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잘못하면서 당장의 데미지가 없어도 1년, 2년 했던 게 갑자기 3년째 딱 터져서 다시는 어깨를 못 쓸 수도 있다고요. 요걸 꼭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등 배웠어요. 어저께 하체 했죠? 오늘 등 했죠? 내일 가슴 할 겁니다. 내일도 11시에 들어와서 하실 거고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늦은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강좌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내일도 늦지 않게 11시에 시작을 할 테니까 다 들어오셔갖고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으시거나 안 들어오시면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회원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편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저녁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리를 또 보여드리고 항상 배꼽 인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